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악한 영을 몰아내는 축사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아직도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하는 치유와 축사 집회가 있습니다. 귀신보다 더 큰 소리로 악을 지르거나 묶어 때리거나 무엇을 먹이거나 무엇을 뿌리거나 일부러 밀거나 잘못된 예언과 근거 없는 사람들의 경험으로 많은 사람들을 더 괴롭고 고통을 주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영성 집회와 오해받지 않는 완벽한 성경적 치유와 축사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더 많은 제자들이 세워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소망하며 이 시간 올바른 치유와 축사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찾고 높이며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시편 118편 4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확실히 알고 그분을 높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내가 공의를 여길 자를 공의를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오 다른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오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여 주님의 궁일함을 받고 용서받는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절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다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초청하면 인격적인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크신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십니다.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환영할 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과 성령에 힘입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에 있으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성령님을 초청할 때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담을 무너뜨리는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공급함이 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축사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보아 주소서 하더라. 악한 영을 몰아낼 때 믿음이 부족하면 장기적인 축사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확실한 믿음을 구하여 예수님처럼 단번에 악한 영을 몰아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악한 영들을 하찮게 여기고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악한 영이 잘 나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말과 또 그들이 엄청 센 귀신이 들어가 있고 축사해도 잘 나가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피조물임을 알고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꾸짖고 나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반드시 악한 영을 꾸짖어야 합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꾸짖고 그 집이 너희 집이 아님을 알고 나오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본격적으로 악한 영과 대적하며 싸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악한 영과 대적할 때 악한 영도 우리를 향해 대적합니다. 그때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확실한 말씀과 능력으로 속지 말고 지속적인 대적을 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이제 사탄이 싫어하는 영적 공격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라 마시기를 간구하시더니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악한 영이 대적할지라도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주님의 보혈로 모든 것이 넘어가게 되며 최종적으로 무적행에 들어가 영혼이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열 번째, 몸에서 나오고 이제 다시는 들어가지 말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쫓겨난 사탄은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도 명령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꼭 쫓아냈으면 들어가지 말라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며 명령해야 합니다. 11번째 천사들의 수종을 명령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천사들의 도움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 보내신 천사들의 도움을 반드시 청하며 구해야 할 것입니다. 12번째, 악한 영이 나갔으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습관적인 죄악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악한 영은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명하면 다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도 합법적으로 다시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죄를 지으면 악한 영은 다시 들어와 더 큰 고통을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작은 죄악이라도, 그것이 습관적인 죄악이라도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13번째,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항상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에서의 승리는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장하는 길입니다. 이제 14번째,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고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신들은 그 즉시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성경적이고 완벽한 치유 축사 기도를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방법과 경험은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확실한 진리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올바르게 순종할 때 악한 영들은 늘 패배하며 다시는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